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.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새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, 이 새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.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무슨 일이십니까? 송현석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. 들어가시죠. 누구야? 누구야? 아, 진짜! 와! 늦게 와 있어! 빨리 늦게 와 있어! 와! 누구야?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,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.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.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. 일어나라, 일어나라.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. 예,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. 한겨울에. 항상 변조도 안 하고. 예.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두 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. 이게 충격이었죠. 우와. 허기 시원하다. 이야, 김정은은 보고 좀 떨었겠는데? 자유조선은 해외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김정은 활동 조직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거를 국제적인 충격을 좀 안겨준 이런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새조선의 어떻게 좀 뿌리 조직이라고 네. 볼 수 있고요. 안에서는 새조선이 바깥에서는 이 자유조선이 좀 줄탁동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. 근데 저도 놀랐지만 확실히 오신 분들이 네. 다른 영상보다 초상화를 깨는 부분에서 가장 놀랐어요. 큰 것 같아요. 아직도 놀래요? 아니 왜냐면 불이 나도 끌어안고 나와야 되는 게 초상화인데 그걸 지금 까잖아요. 바닥에다. 2019년에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영상이 이렇게 그렇죠. 나왔거든요. 그걸 본 날 잠을 못 잤습니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발랑발랑 하는거리는데 지금도 그래요. 벌렁벌렁. 그 지금 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. 잠을 못 잤다니까요. 지금 유 대사님 심장 괜찮다는데 전 심장 지금 괜찮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벌렁벌렁거려요. 순실님이랑 유나 씨 반응은 사진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닥에다 패대기 찍은 거를 맞아요.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. 네. 사진을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일을 했는데 이제 대사관이라는 게 대사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그 기관이잖아요.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. 네. 한국에 있어도 그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. 나와, 도박해. 가만 있어.
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. 야,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. 아, 예,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. 그렇지. 예,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죽을 기회밖에 없으시다 마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.